저는 방금 집에 왔습니다. 헬로. 다들 저녁 먹었나요? 저는 저녁을 아직 먹지 못하였습니다. 방금 집에 와서 아직 저녁을 먹지 못했어요. 안녕. 아이 미스 유. 와 진짜 잠을 못 잤더니 너무 졸려요. 사실 많이 잤다면 많이 잤는데 근데도 졸리네요. 저는 요새 그냥 친구들도 보고 스케줄 단체도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볼 살이 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이. 헬로 소피아. 하이. 저는 방금 스케줄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에요. My house. 원래 곰돌이 인형 있었는데 지금 옆으로 갔어요. Looking pretty today always. Thank you. 와, 저 진짜 볼살이 찐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스트리밍 ready or not? 스트리밍. 헬로. 헬로. 다들 뭐 하고 계세요? 제가 진짜 제가 진짜 이 반짝이 필터를 진짜 좋아하는데 멤버들도 맨날 그러거든요. 제가 이 반짝이 필터 아니면 제 인스타를 스토리를 찍지 않아요. 전 이 반짝이 필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How are you? I'm fine. 조금 피곤한 거 말고는 괜찮습니다. 제 네일도 완전 반짝반짝거려요. 그죠? 제 친구가 어제 저희 집을 와가지고 엄청 탐내고 간 내일이에요. 근데 저처럼 똑같이 하지 않겠대요. 제가 하라고 했는데. 응? 제가 옷을 샀는데 아직도 오지 않아서 속상해요. 얼른 입고 싶은데
질문을 보자면, Do you eat? Not yet. 저는 오늘 훠궈를 먹을 겁니다. 저 훠궈를 진짜 좋아하는데, 어? 이거 어떻게 없애? 훠궈를 먹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요새 취미가 빠졌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요새 다들 오일 파스텔이 유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일 파스텔 그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주 좋고 재밌어요. 다들 오일 파스텔 그리는 걸 추천합니다. 아주 재밌어요. 하이 리틀. 하이. 플리즈 액트 라이크 더 고스트 유 디드 인 나돌. 비밀이에요. 또 할 수 없죠. 제 친구가 심심하냐고 그러는데 심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메리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킨 거예요. 진짜 스케줄 갔다 오자마자 켰어요. 'What is your favorite food? I like meat.' 전 진짜 고기를 엄청 사랑합니다. 진짜 저희 멤버들도 알 거예요. 제가 진짜 고기 없이 못 살아요. 무조건 다른 거 안 먹어도 고기는 꼭 먹어야 되고 매운 거는 꼭 먹어야 되고 저 매운 것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먹어줘야 됩니다. 그쵸? 맛있죠? Do you miss Philippines? 아 진짜 I miss Philippines. 진짜 필리핀 너무 가고 싶고 저희 멤버들이랑도 맨날 그 얘기하는데 진짜 그리워요. 정말 가고 싶습니다. 진짜 가고 싶어요. 해외를 못 간 지 너무 오래돼서 진짜 해외여행을 너무 가고 싶고 해외 팬분들도 만나고 싶고 옛날에는 뭔가 일상이었던 거를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더 너무 그리운 것 같아요. 빅팬! 그죠? 저도 너무 그리워요. Where do you want to travel to? Travel to? 저는 미국에 진짜 놀고 싶어요. 놀아보고 싶은데, 놀고 싶어요. 약간 휴양지도 가고 싶고, 필리핀에 있는 보라카이도 가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어디도 못 나가나요? 어디도 못 나가나요? 그죠. 진짜 나가고 싶은데. Please try to speak English. 저도 그러고 싶네요. 제가 진짜 영어를 유창하게 잘했더라면 진짜 영어로 계속 대화를 했을 텐데 낸시 라인이처럼 뭔가 아쉽게도 Did you change your hair color? No.
저 뭔가 달라 보일 수 있는데 체인지 하지 않았어요. Not change. 그저 그림 저 그림 잘 그리죠. 아, 최근에 제가 계속 없었는데, 맞아요. 제가 멤버들이랑 같이 없었는데, 제가 잠깐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함께 하지 못했던 게몇번 있었고. Oh, do you miss your red hair? 저는 red hair이 전혀 그립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빨갰고, 너무 머리 감을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뭔가 그립진 않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 그리운 것도 있긴 한것 같고. 오늘은 어때요? 저는 오늘은 기분이 좋습니다. 조금 피곤한 거 말고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거 말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Do you love your nail? 네, 예쁘죠. How are you doing? 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좀 이따가 저녁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오늘 아직 한 끼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뿜뿜 때 빨간 머리를 했고, 맞죠? 뿜뿜 때 빨간 머리 했습니다. 로멜리. 로멜리. 하이. 와, 하이, 키타. 자스마한? 자스마한? Can you say my name, 언니? Please love you forever. 자스마한. 하이. 머리에 보라색 들어간 게 진짜 제일 예뻤어. 맞아요. 저도 진짜 보라색 머리. 요번, 레디얼낫 머리가 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빨강색도 저 약간 이런 느낌의 빨강색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이 머리 색깔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이런 오묘한 색깔? 보라색도 되게 오묘한 보라색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색깔이 되게 좋았어요. 난니야, 또 추워진다는데 감기 조심하고 눈길도 조심하고. 진짜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맞아요. 어제 또 갑자기 또 너무 추워져가지고. 그래도 오늘은 덜 추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계속 추우니까 다들 몸 조심하고, 다 조심해야 돼요. Enjoy the rest of today. Thank you. 질문들이 많습니다. 저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봐서 너무 아쉽고 진짜로 얼른 코로나가 풀려서 진짜 빨리 만나서 해외여행도 가고 해외 팬분들도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너무 그립고 그거 뭔가 대신에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영상 팬싸를 하면서 그래도 해외 팬분들이 직접 오시기 힘든 분들도 되게 많은데 영상 통화로 뭔가 팬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그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직접 못 가니까 너무 아쉽고 또 한국 메리들도 못 만나니까 그것도 되게 아쉽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여러분 벌써 지금 또 1월 발이잖아요. 진짜 시간이 너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생각해보면 데뷔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 차가 돼가고 있고 진짜 너무 너무 시간이 빨라요. Stay safe, baby. Thank you. Take care of yourself. Thank you. Take care yourself. You too. 여러분, 다들 건강 조심하고 얼른 또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빌면서 저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I am Reem. Say my name, please. I love you so much. Hi. Say hello to me. Now my name is Andrew. Andrew도? Andrew도?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여러분들, 다들 몸 조심하고, 건강 조심하고, 또 봅시다.